자, 다음은요. 그러니까 책, 그러니까 132쪽이죠. 그러니까 132쪽에, 그러니까 6장,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계획설 결정됐죠. 노란선 두 줄. 그러면 그 도로공사를 해야죠. 먼저, 그러니까 강의노트 한 장 넘어와서요. 강의노트 19쪽, 보시죠. 그러니까 19쪽에, 그러니까 1-33,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 절차.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네 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도시군계획설사업, 그러니까 그 이제 땅을 다 사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도 삽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해서 해야죠.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 수용 방식도 있고, 개발사업 환지 방식도 있고, 정비사업은 기본이 환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환지란 그러니까 땅 대신에 땅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러니까 환권이란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에 첫째 줄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그러니까 국가, 지역, 개인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냥 신중하게 결정해서 가야 된다. 행정계획 두 개, 세 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어디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고 표에 두째 줄이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결정하고 세 번째 계획 바꿔주는 거 필요하면 바꿔주는 계획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셋째 줄이요. 도시군계획설 사업 도로 만드는 사업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였죠. 그 노란선 두 줄 그 위치 결정했습니다.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결정됐고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도 결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실시계획 써내서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죠. 위치 결정했던 국시대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뭐까? 도로 만들어서 옛날 땅 주는 게 두 평, 세 평 끊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권리 변환 없이 계획 두 개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간단한 편이죠. 자, 지금 보신 그 셋째 줄을 칠판에 옮겨 쓰고 가도록 하죠. 자, 보시죠. 그 먼저요. 그 기반시설이 있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여기다 도로 만든다. 뭐 개인 땅들이 있다고 치죠. 개인 땅들이 있으면 여기다 도로 만든다.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첫 번째 계획이 뭐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하죠.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도 합니다.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건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만, 다음 이제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있겠죠. 공법의 행위주체요.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를 이제 시행자로 정해주면 그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 지금 위치는 결정돼 있죠.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인지 중앙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그러니까 가로수는 뭘 심을 거며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뭘 묻을 건지 아닌지 등등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써내서 그러니까 관청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계획 두 개를 확정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사업을 하는데 개인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다고요. 그 땅이 개인 소유면 만약에 이게 개인 소유의 땅이면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고추 말린다고 해놓으면 차 맞고 고추 말린다고요. 그러니까 수익.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작대기고 나서 지나가려면 500원. 신용카드 안 받아. 500원. 현찰 500원. 그러니까 수익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통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다 사들여야죠. 그러니까 부지를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데 우선은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다 강제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다 사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이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려면 물건 대상이 정해져야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그 민법에서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을 할 때 물건 대상 물건을 정해놓지 않고 소유권 매매 계약이 그러니까 매매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이 돼요? 안 되죠. 물건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지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다. 땅 돈 주고 사야죠. 건물 돈 주고 사야죠. 돈 되는 나무 돈 주고 사야죠. 그러니까 땅 주인으로 보면 돈 되는 거 다 돈 받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물건들을 정해야 되는데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용 대상 목록, 그러니까 수용 대상 토지 중에 목록은 요 설계도에 들어가야죠. 계획 문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서 중에 두 가지 문서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 문서는 여기다 도로내겠다 선 긋기 바쁜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시행자가 이제 조사를 해서 요 안에 돈 되는 거 싹 정리를 하겠죠. 수용대상 목록은 그러니까 설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록이 확정됐으니까 즉 대상 물건 대상 물건이요. 대상 물건은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 돈 되는 나무 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등의 목록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 전체 그러니까 목록이 정해진 겁니다. 그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만 사는 거죠. 정해진 것들만 산다는 건 뭐냐면 한참 조사를 다 끝냈는데 아까 돈 주고 다 사간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막 꽂아놓고 막 이것저것 지어놓고 이것도 돈 달라 저것도 돈 달라 그런 사람들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정해진 것들만 사는 겁니다. 이제 사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익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한두 가지가 있고 사업은 설계도대로 하는 거죠. 설계도대로 다 끝나면은 그러니까 공사 끝 발표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두 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자, 보시죠. 책 보시면 132쪽 그러니까 6장 제1절 도중기획설 사업 네모 1번 의 도중기획설 사업이란 도중계획설 설치,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이라 하면 도중계획설 표시형 도중계획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 표시형 사업을 말하며 그 다음에 기본지선 사선 그고요 도중계획 사업의 하나이다. 그건 이제 아래 박스에다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박스 안에 그 하트 뭐 그러니까 클로버 표시 그러니까 도중계획 사업 표시형 도중계획 사업 그러니까 그 아래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그러니까 공익사업 쓰시고요.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슬판형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기계정 도중계획설 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습니다. 용용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 이름 붙여서 행위제한 하는 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제 도면을 내서 규제를 하는 거고 이건 사업 세 가지이죠. 근데 개발사업 국토계획법에 족보는 있지만 국토계획법에다가 신도시건설까지 다 넣으면 뚱땡이가 되니까 도시개발법으로 따로 빠져있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족보는 여기에 있지만 도시정비법으로 따로 빠져있죠.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세요. 네모 1번 2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이란 도중계획설을 설치정비하려는 사업 표시했고요. 그 사업 위에다가 기반시설 X 쓰시고요. 기반시설 사업은 없습니다. 첫째 줄 사업이요.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죠. 도로는 필요하다는 거니까 기반시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노란선 두 줄, 칠판요. 이렇게 두 줄 정해진 요것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강연 뒤에 있었던 그 뭐, 비 오는 밥 포종점 그 도로요. 이 노란선 두 줄, 어디 문화센터, 또 아니면 뭐 어디 무슨 학교 등등등, 건건 각각 정해진 거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기반시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니까 제2절, 그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에다가 그러니까 3년 내외 착공 일정 쓰시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2년과 3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만 3년, 2년과 3년만 구분하시면 돼요. 먼저 표시해주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제2절 네모 1번 수료과 절차 양과 1번 수료권자 반과 1번 원칙 뭐 관청은 빼고요. 관청은 첫째 주 끝에요.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표시요. 도중계획설에 대해서 도중계획설 결정 표시요. 결정 고실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표시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하고 그러니까 수립하고자 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하여 하며 해당 지방의회 표시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3쪽이요. 반과 2번 예외 넘어가시고 그 양과 2번 공고 만들었으면 당연히 발표하겠죠. 네모 2번 그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단기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표지형,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표지형,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표지형, 3년 이내가 시행할 도중계획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표지형, 3년 후에 시행할 도중계획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된 사선 거구요. 관청은 매년 표지형,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 표지요. 검토해서 3년 이내 시설 사업 시행할 시설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과 3년 이네요. 그러니까 2년 내 수립하는 거고, 3년 안에 할 게 몇 단계요? 아직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것만 시험이라고요. 3년 안에 할 게 1단계, 3년 후에 할 게 2단계인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세모세모시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세모세모시에서요.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도서관, 그러니까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설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 A 결정했고요. 도로 B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D 결정했고요. E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하수도 M 결정했고요. N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P, Q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족족 바로바로 사업 들어가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업을 많이 하고 돈이 없으면 뒤로 밀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A 도로 결정은 했지만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외니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는 3년 안에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먼저요. A 도로 결정했다고요. 도로 결정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기대하죠. 언제 도로 공사를 하나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쯤 할 건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로 공사 언제쯤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요. 그러니까 계속 쓸데없는 얘기들 옆으로 빠지고 가면 그러니까 도로 결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6화 원칙.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누가 아냐고요? 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도로요, 큰 도로 말고 이 뒤에 있는 도로요, 이걸 P 건설이 했는지, S 건설이 했는지 그렇게 궁금하세요? 사람 다 찾아다니는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언제 할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아 여기도 한다고 정해놨잖아요. 그다음에 도로 만든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부조저가 와서 포크레인 와서 하는 거지. 그걸 뭘 도로 다니면 됐지 하냐고요. 아 왜 만들어요? 차 다니고 사람 다니라고 만드는 거죠.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언제 하냐고요. 언제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제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언제 하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25일에 착공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개운하겠지만 관청에 돈이 없다고요.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2018년에 합니다. 그러면 개운하겠지만 그것도 관청에서 가늠 잡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 안에는 합니다.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합니다. B 도로 만들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만들까 필요하니까 결정은 했는데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결정은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지들리시죠? 그래서 21년 그러니까 뒤에 언젠가는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한다고요? 언제 할지 모른다고요? 언제 할지 모른다고요. 2021년 뒤에 지금부터 3년 안에 못하고 언젠가 하긴 할 거예요. 언제요? 몰라요. 21년이요? 아니라고. 21년이 아니라 21년 뒤에 언젠가 할지 모르겠다고요.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언제 그 21년이 될지 22년이 될지 2021년이 될지 22년이 될지 모른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3년 안에 착공한다. 얘는 지금부터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착공 일정을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가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3년 안에 한대야. 아이고 3년이나. 아 그래도 초동네 도로에 비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일정이라도 잡혔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초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아이고 날짜도 안 잡혔대야. 지금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다고요. 국민들이 알아버리면 지네들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못된 똥그레미들이 있어요. 그 못된 똥그레미들이 법을 만들어 놓기를 국민들이 모르게 하자고요. 지네들만 알자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1단계리야. 저 동네 도로는 언제 한대야? 2단계리야.
일반 사람들 알까요? 모르죠. 성공했습니다. 국민들 모르게 하는 게 지네들 일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우리 동네 언제 한대야? 1단계리야. 저 동네 들어 언제 한대야? 2단계리야. 언제 한대야? 1단계리야. 1단계리야. 2단계리야. 2단계리야. 1단계리야. 2단계리야.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죠.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이요? 3년 내외.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 그러면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 족족족족 바로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받아야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의 연말, 그 다음에 연말 두 번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했으면 그로부터 몇 년 안에 발표를 하라고요. 발표하는 건 2년 안에 발표를 한다고요. 2년 안에 수립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 수립해서 발표하는 게 2년이고 그러니까 또 2년 돼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결정된 거니까 이제 그래서 2018년에 발표가 된 거고 만약에 어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서관 R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러니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R을 만든다. 2018년 3월 달에 결정됐으면 바로 돈 나와요. 시의 금고에 막 금땡이 돈땡이가 막 이만큼 쌓여 있냐고요. 그의 연말 예산 배정은 한번 지나야죠. 그의 연말 예산 배정에 바로 돈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결정도 있고 예산 시장에서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어떻게 배정은 해줄게. 그러니까 뭔가 바로 떨어지는 거 없죠. 뭐 이제 어찌고 저찌고 하면 이제 뭐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그러니까 연말 예산 지나고요. 다음에 또 한 해 지내세요.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12월 연말 배정 예산 배정이 지나야 그래야 그래서 2020년 돼서 2020년 1월 1일은 빨간 날이니까 집에서 쉬고 1월 2일 도시계획과 이 담당 공무원이 있겠죠. 쫙 목록 정해서 어찌 어찌 해서 얘는 그러니까 예산이 곧 예산이 조금이라도 배정됐으니까 곧 합니다. 그래도 얘는 빨리 더 서둘러서 예산을 배정 받아야 됩니다. 얘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거는 좀 나중에 갑시다. 두 번은 지나야 예산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로부터 1년 2년 안에 발표를 한다고요. 연말 예산 배정 두 번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발표를 한다. 발표한 수립해서 발표하는 건 2년이고 그다음에 착공 일정은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이고요.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뭐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뭐 그렇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각 시설 결정을 했는데 뭐 시험하고는 뭐 지나가는 걸로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효력 얘기도 없죠. 효력 얘기가 없다고요. 무슨 효력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설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1인지인지 몰라요. 없어요.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제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1단계라고 했어요. 1단계라고 했는데 18년, 19년, 20년 지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 시설 결정 효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냥 효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그러니까 발표하면 좋은 거고, 발표해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해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라고요. 뭐 영어로 뭐고요? 립 서비스인 거죠. 우리말로 뭐고요? 주둥 뭐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3년 내에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큰 계획거리는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제3절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그 강의 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또 뭐 쓰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강의 노트의 3쪽이요. 강의 노트 3쪽 그러니까 1-4 공법의 행위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 3쪽에 1-4 공법의 행위 주체 표가 옆으로 6칸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칸 공법은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들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들이 하는 거죠. 국가도 지방도 뭔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공사 아니면 뭐 어디 시설관리공단 등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이 행정청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관청 아니죠.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기업, 국세, 지방세 넣어서 국가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라고 만든 공적 주체에 해당하는 거죠. 국가, 지방, 공기업은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민간입니다. 네 번째 칸요. 도시군계획설 사업.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고 지방에 특광도 시군이고 공기업은 공기업이고 민간은 민간이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인인데 칠판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국가, 지방이 있죠. 지방에 시도 17개, 그다음에 시군구 226개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해보면 지방을 나눠보면 지방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방이죠. 지방 자리에 들어가는 게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시, 군, 구가 있다고요. 지방 써져 있죠. 이번 6월달 지방선거 할 거고요.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은 네 글자.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군 세 글자, 네 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이죠. 문화센터를 만든다고요. 여기 어딘가 요 문화센터 이제 개관했고 사람들 많아서 문화센터를 저 뒤에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 사람 위해서요? 공주 사람 위해서요? 세종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냥 마르고 닳도록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입니다.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인 거고요. 경부 고속도로는 누가 하는 게 나을 거고요? 국가가 하는 게 나을 거고, 충남 10개 시군 해짓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하는 게 낫겠죠. 이제 공기업도 하고,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행정청. 여기서 여기는 행정청이 아닌 자이고,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인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은 계속 나오고 또 계속 얘기 드릴 거니까 곧 아시게 돼요. 보시죠. 133쪽에 제3절 시행자의 네모 1번 원칙. 그냥 원칙 제목에 있는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군수 표시요. 군수,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이 합니다. 보면 특광시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다음 쪽 아세요? 예,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세요? 사업을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사업을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박스 X 하고요. 네모 2번 예외. 연구 1번 국토부 장관. 그러세요? 또는 도지사. 그러세요? 연구 1번 국토부 장관 위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도지사 위에다가 충남 10개 시군 쓰시고요. 충남 10개 시군.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겠고 충남 10개 시군 해짓고 다니는 도로는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위규정에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기후지선 사선 거고요. 도지사는 광역도시가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세요. 시행할 수 있다.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양궐 2번 지정시행자 비행정청. 표시요. 비행정청. 방궐 1번 위규정에 따라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 외이자. 표시요. 외이자는 슬퍼보시죠. 위규정에 특광시군과 국토부 장관 도지사 행정청이 있으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기업 민간이죠. 행정청이 아닌 자 공기업 민간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표시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뭐 어쩌고저쩌고 뒷문장 관계없고 박스 X 하고요. 공익사업인데 관청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네가 해봐라 라고 시행자를 지정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면 이제 뭘 써내는 거라고요? 설계도를 써내게 되는 거죠. 다음이요. 다음 쪽에 방과로 135쪽 방과로 2번 제목에 있는 민간 표시요. 민간 시행자의 지정 표시요. 지정 요건 표시요. 요건 그 방과로 2번 제목에다가 그게 민간 수용 그 위아래 맞추세요.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민간 수용 요건 민간이 개인 땅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7번 보시죠. 시행자로 지정받고 설계도가 통과가 되면 사업에 들어가고 공익사업 도로 만드는데 지금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예요. 개인 땅한테 개인 부탁해서 땅 안 판다고 그러면 당주 개통의 할아버지가 땅 안 판다는데요. 도로 못 만들건데요. 그러면 안 되죠. 강제 매수해야 됩니다. 강제 매수해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공적 주체니까 결정만 되면 다 뺏을 수 있지만 민간이 남의 땅 뺏어먹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시행자로 지정 민간이 개인 땅을 추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을 갖춰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보세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방고로 2번 제목에 있는 민간이고요. 그러니까 시설 사업에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보세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이 있고. 민간 수용 요건으로 시험에 7번이 나왔습니다. 민간 수용 요건 7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틀바뇨, 그냥 민간 수용 요건으로만 7번이었어요. 그 숫자 갖고 시험 나온 적, 숫자 꼬아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 보지 마시고요. 이거 좀 더 보시자고요. 국가가 개인 땅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O, X. X요. 그러니까 지방이 개인 땅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X요. 공기업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X요. 국가, 지방, 공기업이 아닌 누구만요? 민간이 개인 땅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걸로만 7번입니다. 그 툴이 중요하지. 지네들이 볼 때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것 갖고 이렇게 틀리는 비율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도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에도 있는데요. 보시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인 땅을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O, X. X라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 공기업 민간이 아니라 공적 주체가 아닌 자인 거죠. 국가, 지방, 공기업이 아닌 자가 수용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네들이 볼 때는 이것 갖고 앞으로 한 세 번은 더 낼 것 같습니다. 세 번을 더 내고, 그래서 이제 민간 수용 요건 문제만 나오기만 하면 이제 정답률 한 뭐 80% 넘어가면 그때 이제 뭐 그 3분의 2, 2분의 1 갖고 숫자를 내겠죠. 아직까지도 계속 7번 내내 숫자가 꼬아서는 이제 한 번도 없고 그냥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그냥 혀로 여섯 글자예요.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수용 요건.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이 개인 땅을 수용하려면 지금 이제 그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또 이제 골프장도 워낙 지을 대로 다 지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불어서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골프장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했어요. 골프장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용 개인 땅을 뺏었다고요. 골프장이 그만큼 공익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익도 공적인 배분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아무튼 좀 뭐 여섯 글자 해 붙여주시면 되고 첫째 주 그래요. 그래서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표시요.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피해서 그러니까 표시한 이유는 숫자 외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온 적 없다고요.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또는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대통령자는 다음에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름 보니까 한국 쉼표 대한 쉼표 한국이죠. 동그라미 2번 공공기관 끝에다가 괄호 열고 국세 쓰시고요.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기업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러니까 지방공사 지방공단 끝에 괄호 열고 무슨 세요? 지방세 쓰시고요.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도 있죠. 그래서 박스 앞에다가 공적 주체 쓰시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이 공적 주체이죠. 그래서 공적 주체가 아닌 자는 민간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방금 3번. 그러니까 시행자를 이렇게 정해줬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 그런가 보죠. 뭐 X 하시고요. 다음 쪽 가서 136조. 아, 제4절. 실시계. 이제 설교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모 1번. 양괄 1번. 땡땡. 도중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그죠?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그러니까 도중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그죠?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7번 보시죠. 시행자는 설교도 써서 인가신청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그 다음 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괄 2번 X 양괄 3번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양괄 3번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표시요.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 표시요. 분할하여 도중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분할 표시요 분할된 지역 시설별로
실시계획, 현시형,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분할. 어디 외곽 나가시면서 고속도로 아니면 도로공사 하면서 자주 오십니다. 큰 팻말도 붙어있죠. 무슨 무슨 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또 아니면 전철 만드는데요. 전철을 한 방에 동시에 뚫어가는 거 아니죠. 한 방에 뚫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400km를 동시에 착공 들어가는 거 아니죠. 끊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끊어서 연결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분할할 수 있다고요. 누가 쪼갠다고요? 첫째 줄 시행자가 분할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각낸 각각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각각마다 실시계획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둘째 줄에 대상지역 표시했고요. 대상지역 화살표 뽑아세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시설사업 계획 두 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도시군관리계획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실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위치결정 대상지역 위치는 누가 결정했어요? 국 시도 대 쓰시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죠. 뭐 그리고 그냥 계속 또 반복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도로 만든다. 이 노란 선 두 줄 결정한 게 국시대였죠.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위치를 결정했는데 첫째 줄 둘째 줄 분할 첫째 줄 누가 쪼갠다고요? 시행자는 분할 지금 표시한 게 시행자는 분할이죠. 위치 결정은 누가 했는데 국시대가 했는데 누가 쪼갠다고요? 시행자가 쪼갠다고요? 시행자가 쪼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하면 이름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편합니다.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의 인감. 그러니까 연고 1번.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 표시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관청 그대로 위치결정 국시대 여기다 도로 만든다. 지금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죠. 국토부 장관 한 명 시도지사 17명 지금 현재 책 숫자대로 13명 31명 중에 누구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인가를 하겠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를 하는 거죠. 됐고요. 다음 쪽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변경과 폐지의 경우 그 보면요 인가 표시요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그러니까 기울지선 사선 그구요 그러니까 변경 표시요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울지선 사선 그구요 다만 국토부령사는 다음에 경미 표시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요 아니하다 인가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경형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입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잠깐 중간 수업 중간에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가시거나 전화를 받으실 수 있다고요. 그럼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창문 깨고 절로 뛰어내려요? 입문으로 나가요? 이문으로 나가죠. 이문으로 들어왔죠. 이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절차 그대로 밟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1, 2, 3을 쓰시고 아니 그러니까 조사합니다. 그 어느 쪽에다가 다음 두 덩어리를 쓰시죠. 그러니까 1, 2 그다음에 1, 2, 3 그러니까 두 덩어리를 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변경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경하려면 그 절차가 그대로 밟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은 거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애기들 겨울방학 끝났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공부하라고 PC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PC 게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하기 약속을 정했다고요. 근데 이제 뭐 어디 나갔다 와서 집에 보니까는 이놈 아침 9시 밥 먹고 PC 안 듣는데 지금 뭔가 12시 되도록 계속 PC 게임 하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3시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니죠. 부모한테 허가를 받았으면 3시간 하고 싶으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변경할 때 여기는 좀 앞에 자리가 있어요. 변경할 때 그러니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 갖고 시험에 잘 안 내요. 왜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것 갖고도 아직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지금도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거의 이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험에 나오는 건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이 나옵니다.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 그러면은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이 그러니까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인가를 생략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PC게임 1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그러니까 4시간을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4시간 하려면 엄마한테 PC게임 1시간 허가를 받았듯이 4시간 하고 싶으면 4시간 오늘은 아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할머니 집 가서 고생 많이 하고 나도 열심히 할머니 도와드리고 할머니 주무드리고 효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엄마 4시간 하게 해줘. 4시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9시 50분에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0분 지나고 11시까지 10분 더 했습니다. 10분 더 한 것 같고 애를 막 잡들이를 치면 안 되잖아요. 조금 변경 그냥 할 수 있다고요. 경미한 변경은 뭔가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경미한 건지가 있는데 경미한 것은 책에 무수히 많아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미한 거는 그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을 보면서 해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온 정도만 보셔도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경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걸 구분한 이유는 우리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인지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이 그 문제에 그냥 문맥을 다 볼 필요 없이 문제에서만 봐도요. 이게 중요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섯 문제씩은 나와요. 여섯 문제는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건 이제 가닥가닥 보면서 가시면 되고요. 처음 나왔으니까 짚어보면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책에 지금 137쪽이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왜 표시하지 마시고요. 명칭의 변경. 개나리도로, 진달래도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큰 문제 아닌 거죠. 이번 구역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공작물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조금 늘린다고요. 아니면 조금 줄인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존 시설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산, 재축, 개축.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조금 손댄다고요. 아, 물론 대수선 건축법에 허가 받아야 되고 재축 개축 허가 받아야 되지만 재축 개축 다 면적 늘어나지 않는 거죠. 4번 도로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 위치 규모를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의 개량 면적이나 위치 규모 변경도 하지 않으니까 포장만 다시 한다고요. 지금 그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경미한 변경 때에는 그러니까 인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변경. 그러니까 7번요. 변경 두 문제 두 글자만 나오면 공짜 문제고요. 변경 오늘 그냥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두 번째요.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오면 그게 중요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를 그러니까 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은 어렵진 않아요. 양과 3번. 그러니까 인가의 절차. 그러니까 방과 1번 X. 방과를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첨부할 서류,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자는 다음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가 있고요. 박스 중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할,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물, 표시요. 토지 또는 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표시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 성명과 주소 7번 보시죠. 계획 하나 둘 세우고 두 번째 계획 확정되면 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다 매수해야죠. 개인 땅에다 도로 만들 수는 없다고요.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하려면 물건을 정해야죠. 물건을 정해야 되는데 그 문서가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중에 어디에 있다고요? 두 번째 계획에 있다고요. 첫 번째 계획은 여기다 사차로도를 낸다. 그 선 극히 바쁘지. 여기 이 땅이 여기다 또 취지 자체가요. 여기에 도로를 낸다는 거지. 이 땅이 개똥이 땅인지 소똥이 땅인지 그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있는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게 중요하냐고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여기다 돌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정해줬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설교도를 작성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여기 아닌 걸 싹 조사를 하는 거죠. 다 조사해서 돈 주고 사야 될 돈 되는 거 싹 다 다 싹 다 다 그 목록을 써놓는 겁니다. 목록이나 뭐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똑같은 얘기죠. 목록이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표시했듯이 가장 핵심이 설교도서가 되는 거죠. 뭐 나머지 사항들은 다 관계 없습니다. 3쪽 오시고요. 그러니까 방과 3번 의견 청취. 그러니까 방과 3번 의견 청취. 그 의견 청취 앞에다가 주민 쓰시고요. 여섯 글자 주민 의견 청취. 그러면 주민자 끼워올게요. 주민 의견 청취. 그러니까 이퀄 공람 쓰시고요. 그 제목 크기로요. 여섯 글자 주민 의견 청취. 두 글자 공람 절차를 거치는 거죠. 뭐 동그라미 일반에도 공 구민 열람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환청은 실시계 인가리면 미 대통령 전화를 받아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1, 2, 3, XXX. 그렇다면 양괄 4번 그러니까 인가의 조건 그러니까 뭐 인가 기준 방괄 1번 뭐 X 그러니까 방괄 2번 X 그러니까 방괄 3번 X 그러니까 방괄 2번 조건부인가 방괄 2번 조건부인가 앞에다가 개발행위 쓰시고요. 조건부 허가 그거는 개발행위에서 보실 거고 그 규정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방괄 3번 X 하시고 이행담보도 X 하시고 그 앞에도 개발행위 쓰시고요. 개발행위 때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방괄호 4번 X 원상위보 명령 X 그 앞에도 역시 개발행위 쓰시고요. 개발행위 규정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제도라기보다는 저 사적인 개발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것에도 널리 퍼져서 적용되는 거고 그것의 기본 출발 자체는 개발행위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모 3번요. 140쪽 네모 3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와 효과 양보 1번, 그러니까 고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수장은 그러니까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을 작성, 표시요.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표시요. 인가, 또는 변경인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사 대수장이 하는 경우에는 애도항 시도, 대도시 공부에, 다음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고시, 표시요. 고시해야 된다. 결정했으면 발표하는 거죠. 출판요. 도시관리계획도 발표하는 거고, 실시계획도 발표하는 거고, 자주 말씀드렸듯이 아니, 자주는 아닌 것 같고요. 흘러가면서 한번 보셨듯이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그러니까 A와 B의 계약은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죠. 그러니까 청약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B한테요. 그러니까 B야 네 그 차 내가 500만 원에 살게. 그러니까 B가 나 누구 내 차 살 사람 없어. 나 새 차로 바꿔야 되는데 이 차 500만 원 정도면 대구 500만 원 정도면 넘기려고 하는데 친구들 여러 뭐 이러자라 저런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A가 B한테 야, 그러니까 B야 내가 그 차 500만 원 살게. B가요. 거기서 대답 안 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밥 먹고 있다가요.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거울 보고 그래 알았어 너한테 팔게. 계약 성립됐어요? 아닌 거죠. 의사표시는 A에게 도달해야죠. A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의사표시인 거지 혼자 얘기하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공법은 뭐라고요? 그냥 민법의 특별법일 뿐이에요. 민법에서는 A와 B가 동등한 주체라면 행정공법은 행정청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국민 대상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금지다 억압받아야 된다. 또 관청에서 무슨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 개인이죠. 개똥이가 개발행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허가 신청 들어왔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허가다 불허가다 그러니까 허가다 불허가다 관청에서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획형 도시군관리계획 어디다 도로 만든다 그건 한두 명에 관련된 게 아니죠.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에게 관청의 뜻이 도달돼야죠. 여기는 많은 사람에게 관청의 뜻이 도달돼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시를 하거나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되듯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에게요. 특정 국민에게 또 아니면 불특정 국민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하는 방법이 특정 국민은 통지고
불특정 다수면 고시와 공고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어떤 효력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고시와 공고는 그냥 공법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결정마다 다 고시 공고는 붙어 있습니다. 양괄 2번 X. 그러니까 양괄 3번. 그러니까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괄 3번 제목에다가 그냥 한글로 쓰죠. 그러니까 원 스톱 서비스 쓰시고요. 원 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판고 1번.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추천해서 도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변경인가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의 인허가 등 표시요. 인허가 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표시요. 보며 받은 것으로 보며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해당 공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박스 1번.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표시요. 건축허가. 뭐 이걸 외우자는 건 아니고 한두 가지만 우리 시험범에 걸리는 한두 가지만 보시죠.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농지법에 따른 농지연행의 허가 표시요. 농지연행의 허가. 그러니까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몇 가지 몇 번까지가 있어요? 27번까지가 있죠. 27번. 그러니까 뭐 27개 뭐 그건 외운 건 아니고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그 142쪽. 그러니까 방거리 2번 의제 절차. 그러니까 실시계획에 따른 그러니까 인허가 등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표시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할 때 해당 법률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표시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아니하면 그러니까 관청은 실시계획 작성 변경 작성인가 변경인가 할 때 그 내용에 의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는 한 방에 처리해 준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요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가요노트에 그러니까 19쪽이요. 그러니까 19쪽 그러니까 1-34입니다. 19쪽 1-34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휴게소 있어야 되죠. 뭐 사람들도 쉬고, 그러니까 사람 그래서 뭐 사람들 아빠 감자도 드시기도 하고 차도 밥 먹어야죠.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띵동 띵동 배고파 밥 줘 밥 줘. 그러니까 연료등 깜빡거리고 있어요. 몇 킬로는 가요? 30킬로요. 예, 40킬로 30킬로는 갑니다. 그러니까 30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몇 킬로마다 있어야 돼요? 30킬로마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균 25km마다 있습니다. 이제 특정한 곳은 이제 이렇게 뭐 빠지는 곳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지 않은 곳은 그리고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은 그러니까 좀 길이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보시죠.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듭니다. 휴게소를 만드는데 고속도로도 만들고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휴게소에 지붕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붕 있으니까 뭐냐 뭐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건축물입니다. 만약에 유정이 없으면 그리고 여기에 논밭이 깔린 곳에다가 지금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규정이 없으면 이 사람이 가서 농지연용 허가 따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따로 받아야 되죠. 그것을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한 방에 처리해 주겠다고요. 그 그리면 그러니까 1-34 27가지 한 방에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 신청 때 농지전용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 산지전용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 27개를 묶어서 같이 두 번째 칸 누구한테 낸다고요?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가 옆으로 다섯 칸이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지전용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농지전용 책임자에게 서류를 보내서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이 도로 고속도로 만드는데 그쪽 논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밭 뒤집어 엎어도 돼요? 물어봐야죠. 산 깎아도 돼요? 물어봐야죠. 다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래 하나라도 부결되면 그러니까 사업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죠. 문서 다시 보완해오라고 하든가 또 아니면 다시 써와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27가지 모두가 통과됐다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칸 뭘 내줘요?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서류 냈죠.
첫 번째 칸이요. 다섯 칸 중에 첫 번째 칸 서류를 냈죠. 세 번째 칸 그쪽 관청과 협의를 했죠. 그쪽 관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네 번째 통과가 됐다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받은 사람이 농지연용 허가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내서 관청끼리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칸 서류 냈고 네 번째 칸 협의했으니까 세 번째 칸 협의했으니까 다섯 번째 칸 그 27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7가지 한 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를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칸 서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내야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칸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지연용 책임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칸 농지연용 책임자와 뭘 해야 되고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책 보시고 오시면 그러니까 책에 142쪽 책에 142쪽 방법 1번 의제 절차에 주제 줄 뭘 내라고요? 서류를 내라고요. 지가 따로 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가 따로 간다고 따로 갔을 때 그러니까 농지연용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여기다 같이 내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칸 그때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 되니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의노트 와서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19쪽 1-34 아래요. 아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류 같이 내면 같이 처리 한 방에 처리해 준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찌끄만 거 하면서 큰 거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직은 오늘은 좀 날씨가 좀 더 서늘합니다만. 뭐 이제 곧 이제 봄 되고 이제 여름 되고 날씨 이제 좀 때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모의고사 잘 봤습니다. 아니면 뭐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이면 몇 점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공법은요. 3월이면 몇 점이요? 3, 5, 15. 그러니까 6월이면 몇 점이요? 5, 6, 30. 8월이면 몇 점이요? 5, 8, 40이면 되죠. 9, 10월 동안 특항 그러니까 특훈을 하잖아요. 특수 훈련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65점 나오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점수 갖고 너무 따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다섯 분이서 맥주집에 가셨습니다. 자기 맥주 주세요. 맥주 주세요. 아이고 오늘 고생했네. 맥주 시원한 걸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그러니까 너무 찬 거 안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무튼 맥주 다섯 잔 주세요.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이 맥주 500cc 다섯 개요? 뭐 안주는요? 안주는 안주 말고 그냥 튜밥으로. 아니 그래도 다섯 분이 시키는데 안주 뭐 아냐 튜밥만 줘 안 줘? 안 주면 나간다. 그래서 튜밥 넣고 다섯 분이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아가씨 일하는 분 불러갖고요. 아 내가 저기 갔던지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서비스로 그러니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닭도 한 마리 주고 그러니까 서비스로 마른 안주 이만한 큰 쟁반도 하나 주는데 여기는 서비스 없나? 그때 안주값이 맥주 다섯 잔보다도 더 비싼데 그 서비스 하려고 하면 줘요? 안 되죠. 찌끄만 거 시키면서 큰 거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큰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뷔페가 됐든 뭐 비싼 뷔페도 많지만 5만 원짜리 뷔페 하면서 뷔페 가서 하면서 거기서 뭐요? 그러니까 튀밥 좀 더 달라고 하면 뷔페는 튀밥도 없군요. 아무튼 뭐 좀 더 달라고 하면은 아 뷔페는 뭐 더 달라고 할 것도 없군요. 아무튼 뭐 큰 뭐가 그러니까 뭐 뭔가를 먹으면서 뭐 일식집에 뭐 이렇게 반찬들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애기들은 특히 그 옥수수 그 마요네즈 넣어서 이렇게 그 볶은 거 구운 거요. 뭐 아무튼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치즈 넣은 거 가요. 그거 하나 더 달라고 하면 주죠. 그런 거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 하면서 작은 건 처리할 수 있지만 작은 거 하면서 큰 거 처리할 수는 없다고요. 먼저 보시면 첫째 줄에 대자, 중자, 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주택 30채 이상이고 집이니까 건축물이고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고 땅 손대는 거죠. 세 번째 칸에요. 그러니까 중자 건축법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붕 있는 건축물이고 땅과 손대면서 건물을 짓는 거죠. 다섯 번째 칸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준공검사를 받고 땅 손대는 거죠. 아직은 다 익숙하지 않은 기도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아실 수 있다고요. 저 보자고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손댄다고요. 땅 손대는 것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땅 손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붕 있는 것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요. 땅 손대고 지붕 있는 건축물을 올리는데 거기 집이 30채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대자이고 이게 훨씬 더 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중자이고 소자입니다. 대자 처리할 때 중자 소자 같이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뜻이라고요. 질문 보시는 게 나고요. 그러니까 중자 처리할 때 그러니까 책 보시면서는 그러니까 한우 두 보시면서 그 글자 못 쫓아가요. 중자 처리할 때 소자 처리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소자 처리하면서 대자 처리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주택법의 도장을 받아야 되지 국토계획법에 땅 손대는 거 하면서 아, 나 땅도 하고 건물도 짓고 아파트 천체도 지을 테니까 땅 손대는 거 허가해달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대자 주택법 사업계획 사용검사를 받으면 중자 건축법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나 준공검사 소자 받은 것으로 본다. 중자 건축법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책 교육하시죠. 그러니까 책에 와서요. 이제 이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빠져 있고 뒤에 있고 그다음에 공사 끝 시되는 거네요. 순서가 그렇게 되고요. 142쪽에 양괄호 4번 X하고 제 5절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공사 완료 보고 네모 1번 X 네모 2번 중공검사 수도사 도장은 그러니까 공사 완료 보고서를 공사 완료 보고서 그죠? 공사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 그렇죠? 준공검사 해야 된다. 지금 142쪽까지 아까 했었고요. 142쪽 142쪽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공사완료 보고서 그렇죠?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일 아랫줄이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 그렇죠? 준공검사 해야 된다. 그 공사완료 보고서에다가 준공검사 142쪽 제일 아랫줄이요. 공사완료 보고서에다가 준공검사 신청 쓰시고요. 공사 끝냈습니다. 보고서를 낸다는 게 그러니까 준공검사 검사해달라고 숙제검사해달라고 신청서를 내는 거죠. 다음 쪽 네모 3번 공사완료 공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자 대도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표시요.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 그렇죠?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동그라미 2번 X, 네모 4번 X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 6절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이 공익 사업이니까 공익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개발, 그러니까 개인들이 할 때는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본 초본 발급을 무료로 보세요.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공짜 복사 할 수 있고요. 이게 그 얼마에서 그니까 공짜 복사 복사비 안 받는 거 그것까지 법에다 써놨어요.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요. 그러니까 등기부 서류만 트럭 7대요. 1톤 트럭 7대 분량입니다. 그거 다 복사비 합치면 엄청 그것도 큰 비용이 되죠. 네모 2번 서류의 송달. 그러니까 도중기획설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 내 서류를 송달, 그렇죠? 송달. 송달은 보낼 송, 도달할 달이죠. 그러면 발신과 도달 중에서 뭐가 민법에, 뭐가 원칙이에요? 아까도 했었죠. A, B 의사표시. 그러니까 발신요, 도달요. 화장실에 손자. 그래, 알았어. 너한테 팔게. 그러니까 의사표시 됐어요? 아닌 거죠. 발신요, 도달요. 아, B한테 도달을 해야죠. 도달 쓰시고요. 송달에다가 도달 쓰시고요. 그러니까 도달 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의 주소 고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그냥 넘기지 않아도 되네요. 그러니까 도달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43쪽이요. 143쪽이요. 넘기기 전에요. 그러니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달이 안 된다고요. 쓸 건 아니고 그러면 도달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문제냐면 그러니까 계속 반송돼 온다는 거죠. 그뭐 이쪽은 다 등기 우편일 거잖아요. 그냥 일반 우편 오부딱지 한 장 붙여서 붙여 보냈고 끝. 그럼 발신 있잖아요. 도달이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게 등기 우편이죠. 그 옛날에는 우가 편지 봉투에 요만한 종이 딱지 있어갖고 그러니까 아무 장이나 그러니까 도장 갖고 오세요. 도장 오면 돼요. 아무 장이나 가까요. 그래서 도장 하나 찍을까 해서 이게 딱지 한 장 찍어서 갖고 갔었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등기 우편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 아저씨들이 요만한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이러면 이제 단말기 꺼내죠.
저 단말기 꺼내서 자 우편을 받았다고 여기다 이름 써주세요. 이름 어떻게 써요? 아니야, 그러니까 긁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띠스 긁으면 된 거죠. 그러니까 받았음을 확인하는 거죠. 도달됐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반송되어 오면 그러니까 다음 주 가세요. 그러니까 서류에 송달 대신해서 그러니까 서류에 송달 표시요. 송달을 대신해서 그 내용을 공시 표시요. 공시할 수 있다. 기록된다 사성 긋고요. 뒷문장 관계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네 글자로 해서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언저리에다 쓰시고요. 공시송달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법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은 그 다음은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를 배우는데 그 사람이 뭐 진짜 피지문자를 사용을 못 받는지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는지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요. 한정없이 보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몇 번 해서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안 되면 쓰지 마시고요.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습니다.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에게 도착한 게 돼요. 그러니까 도착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딴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 얼마 동안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분할시행 아까 있었던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대상 지역, 대상 지역을 주지사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앞에 있었고요. 네모 4번. 그러니까 도중의 수용 및 사용. 양과 1번. 땡땡. 도중기획설사업 시행자는 도중기획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물건 또는 권리를 그러니까 수용, 표시요. 수용하거나 사용, 표시요. 사용할 수 있다. 박스에 기억, 니은 묶어서 그 앞에다가 세 글자 토지 등 쓰시고요.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다. 싹다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끝에 소유권 외의 권리도 있죠. 임차권 보증가 보증금 줘서 내보내야죠. 저당권 그 땅에 농협 1,000만 원 빌려 있는 거 빌려서 걸려 있는 거 그 돈 줘서 없애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괄 1번 박스의 수용은 아까도 보셨듯이 강제 매수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용, 그러니까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사용,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하는데 돈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다 시행자에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시행자가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고요? 수용할 수 있고 수용만이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사용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용만 한다는 건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뭐는 남겨주고 수익 처분은 남겨주고 사용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은 당연히 뭐도 할 수 있어요. 사용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냥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도 됩니다. 아니면 수용 사용, 수용 또는 사용, 그냥 수용 그래도 되는 거죠. 도로 만드는 땅은 당연히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사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 무슨 이제 공원 같은데 가보면요, 큰 그러니까 공원에 가보면. 한쪽 귀탱이에 그러니까 무슨 누구 신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애인데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쪽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안에 그러니까 선산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선산이 아무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묘가 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원도 그 기반시설 도중계획설이죠. 그래서 여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를 다 해서 다 사들여서 깔끔하게 싹 밀고 이제 공원을 만들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쪽 집안 가만히 있어요. 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무슨 종친에 또 연락을 해서 시골에서 관광버스 다 올라와서 이놈들아 우리 할아버지 모여놓으면 못 판다 못 판 그러니까 묘는 손 못 댄다 그러니까 손 대지 마라 뭐 하는 거겠죠. 그것 갖고 수용하면서 또 그러니까 법으로 수용은 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 반발 심하고 워낙 또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 여기는 돈 주고 사들이고 여기는 놔둔다고요. 그냥 그쪽 집안 묘로 놔두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은 그러니까 그쪽 집안 그러니까 묘로 놔두고 그 주변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만 돌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공원에 누구네 집안 묘 남아있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소유권은 그 집안에 놔둔 채로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공적 주체, 그러니까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도로라든지
뭐 도서관 만들 자리 그런 건 사용이 안 되죠. 대부분 수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용하면 사용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괄위반, 그러니까 일시 사용.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설사업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중계획설에 인접한 표시요. 인접한 그러니까 다음 각구의 물건 권리를 그러니까 일시 사용 표시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지가 아닌 땅은 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 아래다가 수용 X. 그러니까 수용이 아니고 사용만 할 수 있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는 다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큰 언덕이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양쪽으로 퍼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요. 여기 사람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땅. 즉 인접한이란 뭐냐면 지금 위에 양벌분의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지예요? 시설 예정지예요? 아니에요. 시설 예정지가 아닌 땅이죠. 시설 예정지, 시설 부지는 다 수용할 수 있지만 시설 부지가 아닌 땅은 뭐 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다고요. 트럭 좀 지나갑시다. 땅 주인 못 지나가. 우리 공익사업 해야 되니까 지나갑니다. 지나갈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고 뺏을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뺏는 게 뭐 강도예요. 강제로 돈 주고 뺏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뺏는 것은 돈 주고 뺏는 것은 오로지 뭔 때만요?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습니다. 공익사업 부지로 정해진 곳만 뺏을 수 있고 그 부지가 아닌 땅은 뺏을 수는 없죠.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양괄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그러니까 양괄 3번 제목에서요. 토지보상법 다섯 글자 표시하시고요. 다섯 글자만요. 그 긴 이름의 법을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표시요. 보상에 관한 법 법이고요. 그러니까 방법 1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양괄 2번 사업 인정 고시 의제. 그러니까 땡땡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실시기구를 고시 표시요. 실시기구를 고시한 경우에는 기록에서 사전 거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 표시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두째 줄의 실시계획 거기다 깨알같이 써 넣으시거나 화살표 위로 뽑아세요. 목록 쓰시고요. 실시계획의 가장 핵심이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칠판요. 목록 리스트요. 리스트. 어디 장 보러 갈 때 쭉 써갖고 가잖아요. 또 이제 마트에서 뭐 이것저것 사고 나서 그러니까 돈 주고 나면 얼마요만이 아니라 영수증에 뭐뭐뭐뭐 산지 쭉 써져 있죠. 그 요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 목록.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사업 인정에다가 목록 쓰시고요. 목록, 목록. 그러니까 어려워요. 뭐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네 글자 의도적으로 소리내서 외우세요. 사업 인정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땅 뺏는 법,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 있고 땅 뺏을 때는 그 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 법에서 땅이 수용을 해야죠. 수용을 하려면 대상 물건이 정해져야죠. 대상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목록이 그러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물건을 정하는데 대상 물건이 한 개가 아니니까 트럭 7대 분량 아니면 최소한 10줄은 넘으니까 그 대상 물건을 쪼로록 써놓은 게 리스트 목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서는 그 리스트 목록이 무슨 문서에 포함되냐면 사업 인정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업 인정서인데요. 사업 인정서라고 하는 문서의 목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닌 거죠. 토지보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사업 인정이란 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좀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토지보상법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사업 인정 네 글자만 알아두시자고요. 그런데 보시죠. 그런데 여기 이쪽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 목록이 무슨 문서에 들어있다고요? 이거는 토지보상법이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정해야 토지 등이 물건이죠. 돈 되는 거 싹 다 그 물건이고 물건을 정해야 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 그러니까 물건 하나 둘 셋 넷 해서요. 그 목록 리스트가 목록이라는 말이 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리스트, 영어가 더 익숙한가요? 뭔가 10개를 쪼르륵 써놨어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리스트고 또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나요? 명세표? 아까 명세라는 말 있었고요. 여기 안에요. 여기 안에 그냥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11번 여기 아무튼 정했고요. 여기 11번 땅부터 20번 땅까지 그냥 땅 10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땅 10개 끝 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땅 10개 쭉 써놔야죠. 11번 땅 그러니까 소유자 누구 집은 몇 번 면적 얼마 값 얼마 11부터 20까지 10줄을 딱 써놨습니다. 그 10줄 리스트를 그러니까 보통 목록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리스트가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목록 일상적으로 가끔 쓰는 말입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 목록이 여기는 도로 성급히 바쁘죠. 그럼 개똥이 땅인지 수똥이 땅인지 11번인지 13번인지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잖아요. 저기와 여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여기 요 사이 조사해서 아까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록이 실시계획에 포함된다고요. 아까 책에 표시했었고요. 그냥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그러니까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목록이 무슨 문서에 들어있다고요? 실시계획 문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부상법에서는 목록이 무슨 문서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인정서 다 네 글자를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뒤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3년에 두 번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부상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이 수용에 대한 땅 뺏는 것에 대한 기본법인데 그 법에서는 수용대상 물건의 목록이 무슨 문서에 있다고요? 사업인정서,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에 목록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달랑달랑 그 문서가 이 10줄 써놓은 11번부터 20번 그 문장 그 써놓은 그 10줄짜리 A4용지 한 장만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큰 문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큰 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목록이 숨겨져 있고 요 안에 목록이 숨겨져 있어서 그런 거죠. 아무튼 목록이 거기에 있다. 목록이라는 말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몇 번 소리내서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결론 보시죠. 목록 발표했습니다.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트럭 7대였다고요. 목록이 발표됐어요. 목록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쪽 법에서요. 아 그건 국토계획법이고 목록 갖고 와. 아, 7트럭이나 다 지금 발표했잖아. 다 신문에다 다 발표를 했잖아요. 또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고 갖고 와. 그러면 7트럭을 또 복사해서 또 갖다 받쳐야 돼요? 신문에 다 발표를 했는데요. 그럴 필요 없죠.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무튼 뭐 더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지금 계속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잡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이 문서의 핵심이 이건데 따라서 이 문서를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이 문서를 발표할 필요가 없다. 토지부상법에서는 아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거 있은 것으로 치자.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이 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이죠. 근데 목록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시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시계획 발표가 됐으니까 목록을 그러니까 목록이 포함된 실시계획 발표가 됐으니까 목록도 발표할 필요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지금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거기까지 보고 쉬죠. 그러니까 보시면 가요노트 20쪽이요. 뭐 그러니까 이것도 더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20쪽에 그러니까 1-35 도시군계획사업 관련 토지보상법 준용의 특례 그러니까 첫째 줄 도시군계획사업 그러니까 위치지정, 설계도 결정, 권리변환이 있고요. 둘째 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기구로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실시계획 확정 수용대상 목록이 첫 번째 계획이요? 두 번째 계획이요? 지금 표의 두째 줄이요. 두째 줄 검은 바탕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다른 사업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 표의 제일 아래 줄 뭐 1번, 2번 써져 있는 그 문장이요. 그러니까 1번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목록을 발표하면 즉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뭐 발표가 있으면 출판요. 이 목록이 무슨 문서에 있다고요? 실시계획이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동그라미 2번 3번 넘어가세요. 화살표 토지부상법 수용대상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토지부상법 사업인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조산법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러니까 도중기획사업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목록을 발표하면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소리 나면 연결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더 길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책이 언제 책이 와서 145쪽 뭐 앞이 좀 여기가 길어지고 있군요.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양괄 3번 뭐 재결 신청이고요. 우선은 뭐 표시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땡땡 재결 신청 표시요. 재결 신청은 토지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한 도중계획사 사업 시행기간 표시요. 시행기간 내 해야 된다. 뭐 공법에 재결 신청 네 번 나오는데 네 번 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네모 5번 타인 토지 출입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세요. 뭐 이제 그 후속 조치 한두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초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됐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아까 이제 공사 끝, 공사료 공고가 있었고 사업 시행 시 조치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은 아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교도 결정.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얘기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 토지보상법 얘기만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채로 지금 소리를 내야 되니까 어려웠던 거였고 그거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다 도로 만든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도면대로 콘크리트 비벼서 사업 끝나는 겁니다. 끝. 이게 시설사업이죠. 그러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이제 다음 내용 가도록 하시죠. 잠깐 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